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GT5 마지막 투여 업데이트로 추가된 프리드마인드 제약사를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제약사고요. 벽이 온통 흰색으로 칠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쪽은 오늘 촬영을 도와줄 프리드랜더 박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분이 원래 스토리 모드에서 마이클의 상담사로 등장을 하거든요. 일단 둘이 별로 사이가 좋진 않지만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와 볼게요. 오, 직원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잠금 장치가 전부 다 달려있고요. 이거 뭐지? 발사. 전체적으로 내부가 굉장히 깨끗해요. 먼지 하나 없이. 직원들 복장도 백바지에다가 흰색 셔츠. 보시면 그냥 전부 다 아저씨들. 이쪽에 소화전 잠깐 나와보세요. 여기를 발사. 이거를 열 순 없어요. 이쪽에도 계단 있고 여기도 계단 있고. 먼저 이쪽에 있는 계단 여기 한번 볼게요. 아, 여기는 내려가는 곳이구나. 이렇게 계단을 타고 내려오시면은 아래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 이거 그거네요. 손소독제 깨끗하구만. 엘리베이터 이거 작동 안되겠죠? 일단 타보긴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자, 위층으로 올라왔습니다. 문 여시고요. 여기서 좀 더 올라가 볼게요. 이쪽 계단을 통해서. 이거 깰 수 있나? 이거 전등? 오! 이야, 역시 락스타의 디테일. 이번에는 맨 옥상층에 올라왔습니다. 오마이갓, 여기가 메인이요. 왼쪽, 오른쪽. 먼저 왼쪽부터 봅시다. 이쪽으로. 여기 보시는 캐비넷 같은 게 많이 보이네요. 이거 누구 거야? 너 거야 이거? 내부가 생각보다 굉장히 깔끔하고 잘 꾸며져 있어요. 여기 위에 있는 건 다 의약품들이죠? 여기에 총알이 들어가진 않네요. 오마이갓, 그냥 다 깨. 닫게. 이번에는 이쪽 방에 들어와 볼게요. 와우, 천장이 살짝 아쉽긴 한데 내부가 진짜 이쁘게 잘 꾸며져 있어요. 이쪽에 뭐 복사기 같은 거 있고. 발사. 데미지가 들어가진 않아요. 이쪽에도 약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아시는 분 확실히 몸에 좋은 건 아닐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 그렇지. 이건 못 참지. 여기는 손 씻는 곳. 그 뭐야, 키친타월도 준비가 돼 있네요. 약들은 전부 다 처리해드리고. 아니 뭐야, 저 사람 언제 왔어?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짓도 안 할 거예요. 여기도 온갖 장비들 다 깨버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현미경이 디테일이 진짜 좋네요. 제가 이 현미경을 좀 볼게요. 여기다가 눈을 잘 맞춰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제일 큰 방. 넓어요. 그냥 뭐 별거 없습니다. 제가 몸무게 한번 재볼게요. 보시면은 124kg. 잠시만요, 이게 지금 밀리네요. 이렇게. 오! 자, 그렇다면 이 테이블과 박사님을 데리고 밖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자, 오랜만에 밖에 나니까 좋죠? 여기가 바로 로스타토스입니다. 제가 이 카트를 들고서 한번 뛰어볼게요. 이번에는 여기 있는 약품들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오늘은 친구네 집에다가 화학약품 100개를 두고서 친구의 반응을 살펴보는 콘텐츠를 찍어볼게요. 친구네 주방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었는데 벌써 친구가 들어왔어요. 몰래카메라 실패. 다음에는 이곳에 내고 들어보겠습니다. RPG 발사 준비하시고요. 발사. 여긴 어디지? 제가 지금 다른 차원에 온 것 같아요. 분명히 공간은 비슷한데 뭔가 다릅니다. 아까 분명히 이런 거 없었거든요? 아니 설마? 이곳은 신습격 정보약탈 미션에서 시체 부검소로 등장하는 장소입니다. 이곳이랑 제약사랑 모델링이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방 구조라던가 인테리어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려갈 수 있고. 여기는 1층. 제가 좀 전에 봤던 제약회사보다 훨씬 더 넓어요. 이제 비밀이 밝혀지는군요.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